세계적인 대문호 괴테와 슈바이처 박사가 공부한 프랑스의 명문 스트라스부르 대학입니다. 이곳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활판 인쇄를 연구하는 올리비에 드로니용 박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드로니용 박사는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는 독일에서 주장하는 활자 제조 방법이 아닌 고려의 주물사 주조법으로 만든 활자로 인쇄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고려의 주물사 주조법으로 만든 활자가 있습니다. 표면이 거칠죠. 모래 알갱이 사이의 틈새 때문인데요. 이렇게 주조된 활자로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물에도 역시 거친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드로니용 박사는 구텐베르크의 인쇄 방법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7200배까지 확대되는 3D 전자현미경으로 42행 성서를 조사해봤습니다. Et donc, on a agrandi à 6 ou 7000 fois les impressions. Et en particulier, cette technique nous a permis d'aller voir au fond de l'impression. Donc ici, vous avez en trois dimensions restitué en fait le fond d'une impression de la Bible à 42 lignes de Gutenberg. Et on voit que vous avez toute une série de petits nodules qui viennent percuter, qui viennent déformer le papier au fond. Et on peut imaginer que, en fait, il s'agisse effectivement de la forme du sable qui aurait pu être utilisé dans les moules selon la technique que j'évoquais tout à l'heure. 즉 인쇄된 42행 성서 표면에 고려의 주물사 주조법의 모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로니용 박사의 주장을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송 첨단 의료 복합 단지 내 연구실. 3D 표면 형상 측정기로 활자를 살펴보기로 한 것인데요. 현재 구텐베르크의 활자 주조법으로 알려진 금속 주용으로 만든 활자와 고려의 주물사 제조법, 즉 모래 주용으로 만든 활자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활자의 표면에 주목해 주십시오. 왼쪽이 구텐베르크의 활자, 오른쪽이 고려의 주물사 주조법으로 만든 활자입니다. 구텐베르크의 활자 표면은 매끈하죠. 반면 고려의 주물사 주조법으로 만든 활자의 표면은 거칠고 굴곡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활자를 종이에 찍어서 인쇄한 글자의 표면을 조사해봤습니다. 금속 활자에 있는 그 모래 알갱이들이 그 표면에 찍혀서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활자의 흔적이 분명 다르죠. 3D로 살펴보니 고려의 주물사 주조법으로 만든 활자로 찍은 인쇄물엔 모래를 이용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42행 성서를 찍은 활자는
고려의 주물사 주조법으로 만든 활자로 추정됩니다. 그 모래의 흔적이 주조에 주조가 됐고 그 주조되어진 금속 활자로 인쇄를 했을 때 그런 그 주물사의 흔적이 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느냐?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프레스 기법으로 눌러 찍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마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종이 또는 양피지의 찍힌 면에 그런 그 주물사의 흔적이 발견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주물사 주조법으로 만들어졌다? 얘기가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드론용 박사는 사시비앵 성서 안에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합니다. 윗줄의 알파벳 A와 아랫줄의 A, 두 개의 A를 살펴보겠습니다. 윗글의 A는 팔자 가장자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반면 아랫줄 A는 팔자 주변이 매끈합니다. 같은 쪽에 인쇄된 서로 다른 모양의 알파벳 A. 이 두 글자의 차이가 말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Ici des A et des E qui apparaissent sur la même page de la Bible à 42 lignes. En fait, en observant de manière tout à fait attentive ces différents caractères, on s'aperçoit qu'ils sont relativement différents les uns par rapport aux autres. Donc, et des différences en fait qui ne s'expliquent pas par l'usure du caractère. C'est bien des caractères qui ont été faits à partir de moules qui sont différents. 주물사 주조법의 모래틀은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활자 하나를 만들 때마다 새로운 모래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라도 활자의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시비앵 성서의 글자들이 이렇게 그 모양이 제각기 다른 것은 주물사 주조법으로 만든 활자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